하나, 둘, 셋. 뭐라 해라고? 안녕하십니까, 로우필즈입니다. 안녕하세요, 로우필즈입니다. 로우필즈입니다 해야지. 우리 새 보컬입니다. 에서 기타와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조종원이라고 한다. 다들 짐이라 부르지요. 저는 베이스입니다.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. 네, 저는 베이스입니다. 성함은요? 언제나 소개해야지. 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러? 준비가 안 돼 있다. 우리 이런 곡 써도 세게 한다, 이거. 요즘 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규 앨범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주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각자 이렇게 개인 생활도 있지만, 밴드, 뭐 음악 생활에 이렇게 크게 어떤 뭐 그래야 되나? 많이 보이시나? 그냥 문제점은 지면이 너무 웃겨요. 나는 문제에서 공연 가는데 재밌더라. 아무튼 뭐 정규 작업도 있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네,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데모 작업 중이고 이번에는 기존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기존에 하던 작업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,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몇 회 이렇게 같이 동백낙원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, 매번 참여할수록 이렇게 뭔가 어떤 그 공연이, 동백낙원이 자리를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커가는 동백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좋은 밴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, 서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경쟁도 하고, 선의의 경쟁도 하고, 이렇게 뭐 서로 발전하는 그런 신이 됐으면 합니다. 7월 9일 부산대 인터플레이 무몽크 7시. 저희는 인터플레이입니다. 많이들 와주세요. 동백낙원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 해야지. 화이팅!